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 파이널 컷 프로 강좌 플러그인 및 제품 리뷰 등을 올리고 있는 A87 브룩이라고 합니다. 우선 제 유튜브에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 영상도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 원래는 카메라로 본 영상을 녹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랑 다래끼가 같이 와가지고 한쪽 눈 상태가 많이 부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드릴 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녹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제 영상 중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에 대해서 조금씩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. 먼저 피드백을 드릴 내용은 인트로 만드는 방법인데요. 인트로 제작 방법은 아마 다음 주나 빠르면은 뭐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번에 올릴 인트로 영상은 좀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. 구성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, 하나는 잘 빠진 인트로의 구성 요소, 그리고 두 번째는 템플릿으로 정말 쉽게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, 세 번째는 인트로를 플러그인으로 만드는 방법, 그리고 네 번째는 파이널 컷 프로의 기본 기능으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, 다섯 번째는 직접 촬영해서 만드는 인트로.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, 마지막 다섯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보류 또는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시리즈물 같은, 그러니까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촬영이나 편집 과정에서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, 뭐큰 틀에서 보면은 뭐 4개 많으면 5개 정도로 영상이 뽑힐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안은 인트로 관련된 내용만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긴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바로 어제 올라온 내용이었는데, 긴 그림자 일명 롱 섀도우 효과라고 하죠. 사실 긴 그림자 효과는 이제 포토샵이나 이미지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저도 이제 뭐 영상 쪽에서는 긴 그림자 효과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들 생각도 없었고, 뭐 사실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 댓글을 읽고 오,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,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컷에서는 긴 그림자 효과를 기본 기능만으로는 조금 구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모션 5에서는 쉽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션 5로 테스트를 해봤는데, 그 5분 만에 완성을 했어요. 제가 대충 만들어낸 롱 섀도우 효과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이 효과인데, 질문. 일단 제가 모션 5 강좌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컷에서는 제 실력으로는 조금 이제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상황 설명해 드렸고, 만약에 정 급하신 경우에는 제가 유료 템플릿을 찾았어요. 그래서 유료 템플릿을 이제 공유를 해 드렸고, 그거를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도움이 되지 못해서, 그분께는 정말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. 뭐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션 5에 대한 내용이에요. 솔직히 저는 모션 5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생각을 할 적에 모션 5는 맨 뒷순위였고, 모션 5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설명해야 할 것들이 파이널 컷 프로보다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올리는 영상들처럼 하루에 이렇게 막 만들어 제끼고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더 뒤로 미루려고 하다가 이제 댓글들 중에 모션 5에 대한 기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8월 정도부터는 모션 5 강좌 영상도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리고 얼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네요. 다시 한번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앞으로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